그랜저는 저희 친형의 차입니다. 오늘은 새 차 하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랜저 K8 당신의 선택은요? 아 저는 그래도 그랜저죠. 이거 가족이라서 이거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학연, 지연 이런 거 싹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저희 형 차인데 그럼 어떻게 욕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욕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대와 기아의 준대형 세단의 자존심, 바로 그랜저와 K8. 아, 그랜저는 심지어 저희 친형의 차입니다. 네, 오늘은 새 차 하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세단 중에서 요 두 차량이 정말 많이 팔린다면서요? 맞아요. 이번에 K8이 풀체인지 되면서 거의 그랜저의 판매량을 따라잡고 있어요. 솔직히 그랜저 K8, 당신의 선택은요? 아, 저는 그래도 그랜저죠. 이거 가족이라서 이거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학연, 지연 이런 거 싹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저희 형 차인데 그럼 어떻게 욕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대결해볼게요. 전면부부터 보기 전에 솔직히 얘 사고 싶어도 1년은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장기 렌터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설마 KB차차차? 맞아요. 아 KB차차차는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실시간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비교 견적까지 되니까 그것도 한 번에요. 네네.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차량들을 브랜드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아에서 제일 최신 유행하는 차량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솔린 근데 전면 보면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당연히 얘가 더 커 보이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전폭 사이즈가 똑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네. 이건 디자인의 승리다. 사실 이 그랜저는 페리 모델이기 때문에 2.5세대 플랫폼을 이용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3세대 플랫폼이라서 전장 길이는 다를지 몰라도 전폭은 똑같습니다. 역시 3세대지. 점호는 가라. 네. 그리고 그랜저는 지금에서야 네이징이 완료가 됐어요. 아니 풀체인지가 되려고 하는데 네이징이 됐다고요? 그니까요. 공감하시잖아요. 아, 제가 지금 그랜저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전면부는 기아가 이겼다. 왜냐면 요즘에 누가 이렇게 그릴을 나눕니까? 그러고 보면 K8은 진짜 그릴과 본닛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반짝이까지. 아, 이거 그랜저 따라했는데? 이거 혼연, 예, 그러네. 여기 그랜저 있잖아요. 여기 그랜저 보시면 여기에 깜빡이가 적용이 돼 있죠.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끄럼 많은 거. 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좀 비교해 드리면 솔직히 얘가 진짜 얇다요. 아, K8은 진짜로 얇아서 그 헤드라이트가 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대놓고. 네. 그리고 아주 평평하죠. 네. 구체적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랜저는 뭔가 조약돌 같이 유려한 느낌이라면 기아 K8은 좀 더 로봇 같고 뾰족뾰족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솔린 그러면 사이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네. 일단 휠부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네. 휠은 세차를 못 하셨나 봐요. 급했나 보다. 되게 젊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기아 K8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되게 중후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맞아요. 확실히 고급스럽죠. 네네. 근데 그 BPD님 형 보시니까 여기 조금 뭔가 까진 것 같은데. 네. 아, 그쵸? 솔린 KB차차차에서는 면책금만 내면 수리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장기 렌터카가 그렇게 관리가 쉬운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랜저가 사이드미러는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EV6랑 거의 동일한데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라면 그랜저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벨트라인에 있는 크롬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얘는 크롬이 없고요. 네. 여기 밑에만 쭈르륵 한 줄로만 있고. 네.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까지. 아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덩어리가 다 크롬이에요. 그리고 훨씬 좀 더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둥글해서 공간력 하나는 끝내주겠구나. 왜요? 이거 뭐야? 버튼식이에요? 설마 K8은? 당연히 터치식이지. 아 여기에서 또 급 차이가 나네. 어머, 이거 도와봐봐. 옛날 거 티나는 거 봐봐. 뒤트는 솔직히 누가 이겼다? 그랜저. 아유 K8. 뭐요?
아우 딱 봐도 그랜저가 더 이쁜데? 아 거짓말을 해도 진짜 누가 그랜저가 더 예쁘다고요? 아니 그랜저 일자 램프의 또 시초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요즘에 티나게 또 리어 램프를 만듭니까? 아니 그랜저 딱 보시면 리어 램프가 사실 이 와류 현상을 줄여들 수 있게끔 리어 스포일러 역할까지 한다고요. 솔직히 이거 딱 보자마자 리어 윙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여기 기아 K8은 리어 윙이 따로 있네. 또 한 줄로 짜르륵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 하부 진짜 요즘 연비가 너무 좋아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솔리 그러면 깜빡이 한번 둘 다 넣어볼까요? 네네. 아 졌다. 저 벌부예요? 아니 벌부 아니죠. 범위가 작네 그랜저가. 여러분 이 많은 면 중에서 딱 여기 하나만 들어오니까 어때요? 좀 작네요. 근데 국산차에서 그랜저가 맨날 1위잖아요. 네네. 저 몰매 맞겠어요. 근데 K8은 진짜로 시인성만큼은 최고네요. 트렁크 공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눌러서? 아 사실 이거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네네. 근데도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은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게 이번에 3세대 플랫폼으로 되면서 배터리를 2열 의자 하단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랜저는 2.5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트렁크 밑에 들어가요. 양 뭐가 많으시네. 공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카시트도 들어가네요. 아 그러니까요. 공간 자체는 나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일 때는 좀 많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질 것 같긴 한데 네네. 실내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휴 실내까지 가면 빅피디님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랜저부터 볼게요. 빅피디 근데 확실히 그랜저가 왜 많이 팔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3년 전에 나왔으면 솔직히 안 살 이유가 있나요? 아 솔직히 그랜저 페리 됐을 때 네. 실내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도 충분해요. 저 일체형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커요. 진짜 크죠? 네. 가로로 진짜로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조기도 이렇게 쭉. 그리고 실내 보시면요. 베이지랑 브라운으로 투톤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탄지 한 2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염이 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 솔직히 남성분들은 관리 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예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랜저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 지금 갑자기 이 화이트 실내 보니까만 미치겠네. 아 솔직히 스티어링 휠만큼은 인정합시다. 스티어링 휠이요? 디자인만큼은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봐도 예쁘고요. 네. 저는 버튼도 다 이렇게 화이트여서 이게 또 저는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좋은 게 이 공조기 컨트롤러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디지털이잖아요. 터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 버튼식 기어노브는 솔직히 안 좋아해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 보시면 충전 패드가 여기 있거든요. 아 되게 고급스럽죠? 네. 이렇게 단독으로 분리되어 있고 저는 요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요? 이거 옛날 것 같아요. 아, 좀 그렇긴 하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드드드득 열리는 건데. 아, 이거 네. 색깔이 같은 색깔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니까요. 왜 하필이면 여기는 검은색이야? 그렇지만 여기 하단에 괜찮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맛 먹을래요? 전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거 오래됐나 봐요. 아, 그럼 놔두세요. 네. 센터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거든요. 500원. 왜 이렇게 얕냐 생각보다. 500원이다. 이거 하나씩 가지세요. 네 오케이. 네, 뿐만 아니라 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있네. 그쵸. 아 이렇게도 있네. 아 그럼 생각보다 넓은 공간 나오네요. 맞아요. 이거 진짜 역시 우리나라 하는 공간 역 하나는 최고야. 헤드라이너 보시면 그래도 알칸타라처럼 재질이 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이 밝잖아요. 엄청 밝지. 그럼 훨씬 공간이 넓어 보인다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점이 이 썬루프. 아 썬루프는 솔직히 이게 깔 게 없다. 맞아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2열까지 쭉 뻗어 있는 건 그랜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햇빛 가리기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빨라요. 또 진짜 빠릅니다. 아 이것도 같은 컬러로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실내는 그랜저가 이겼나? 그러면 K8 실내 한번 바로 타보고 느낌 말씀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가볼게요. K8 각오해라. 언니가 미안해. 왜요? 언니가 잠깐 그랜저에 한눈이 팔아졌어. 신형은 신형인가 보다. 진짜 확실히 다르구나. 아니 일단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자체가 와
같은 인치수라고 해도 훨씬 커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블랙 베젤이 그랜저에선 있었잖아요. 아, 파팅 라인이 없구나. 네, 여기 없으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가 더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누구예요? 저요. 아, 나랑 안 맞네. 왜요, 왜요? 저는 무조건 K8이요. 이거 보고 안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있긴 하더라고요. 오므라이스냐. 아, 막 이런 얘기도 아니, 하고. 오므라이스? 표현력 좋은데? 얘는 만두처럼 보이고, 아. 얘는 사탕 젤리처럼 보이고, 얘는 육포처럼 보이고. 아, 솔님, 근데 저는 솔직히 공조기 터치 패널 있잖아요, 이거. 네네. 이건 그랜저가 훨씬 난 게 미디어 컨트롤러랑 합쳐져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햅틱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그랜저가 이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짜 그랜저랑 K8이랑 같은 차급 맞아요? 네, 왜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요. 내 눈이 이상한가? 여기 기어노브 쪽 보세요. 아니, 이렇게 고급차에 하이그로시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죠. 무슨 소리야, 버튼식 기어노브가 아주 난리가 났네. 죄송합니다. 그건 인정. 그리고 커버도마저 이렇게 나무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아니, 이게 커버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솔직히 커버 없어도 된다. 네. 그 드드득 드드득 하는 것보다 나무 우드가 얼마나 깔끔해요. 아, 그건 그러네요. 이거 센터페시아에 있는 우드 자체가 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요 다이아몬드 무늬가요, 여기에도 있고요, 문 쪽에도 요렇게. 아, 그리고 이 퀼팅도 상당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보시면, 네, 아, 이거 보세요. 더 넓네? 그쵸? 아씨, 봐봐요. 역시 차는 신차라니까요. 장기 렌터카는 KB차차차. 이 차량도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돼 있잖아요. 네. 한번 닫아볼까요? 빠른지 안 빠른지. 와, 이것도 빠르구나. 이거는 그랜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어두운 컬러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랜저가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네, 뒷자리가 커서잖아요. 그래서 뒷자리 비교 바로 들어가 볼 건데 거기에서 승패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K8에 이기지. 아, 들어와 들어와. 네. 레그룸 보소. 레그룸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헤드룸도 여기가 이렇게 폭 파여있네. 아, 많이 파여있다. 그리고 열선은 2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따로 없고요. 네. 이렇게 바람 세기만. 그래도 선쉐이드는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요렇게. 가운데 보시면, 나쁘지 않은데? 컵홀더 앞에 있을걸요? 네, 이렇게. 오. 좀 지름네. 어쨌든 시트 그 레그룸 공간 자체가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니까, 네, 레그룸 얼마 나오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세 개 반. 세 개 반. 그리고 하나, 한 개 반. 한 개 반. 그러면 요 느낌 그대로 K8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네. 좀 떨린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아싸, 이겼다. 공간은 그랜저가 이긴 것 같은데? 아니, 하나, 둘, 셋, 세 개 반. 똑같구나. 똑같지? 아. 하나, 한 개. 오히려. 진짜? 똑같아요. 그 공간은 진짜 똑같다. 근데 뭐 때문에 제가 이겼다고 하냐면요, 일단 열선 쟤는 2단계, 얘는 3단계. 오, 진짜? 네. 아, 짜증나네. 그리고 쟤는 온도 조절 장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있다. 오, 디스플레이까지 있네. 아, 졌다 졌어. 그리고 얘는 손잡이 있고요. 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근데 2열의 개방감만큼은 그랜저가 더 좋네요. 창문이 조금 더 크죠? 이건 좀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암레스트 한번 봐보세요, 그럼. 암레스트요? 아, 뭐야, 컨트롤 패널이 있었네. 이겼다. 아, 졌네, 졌어. 이것도 똑같이 있고요. 이거 없잖아. 없죠. K8이 좋네. 아, 솔린, 그래도 그랜저 풀체인지 나오면 이거 잽도 안 됩니다. 그거 어차피 계약해도 또 1년 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좀 저희가 빨리 구할 수 있으면 또 비교해 볼게요. 저는 솔직히 K8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차차차에서 그랜저 말고도 다양한 브랜드 차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로 선택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뭘요? 리미트 딱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반떼에서 K8로 간다고요. 네. 알죠? 네. 피피디 아우! 네, 지금까지 그랜저와 K8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솔님은 그대로 선택이 유지가 된 건가요? 저는 무조건 K8이요. 아, 저는 그랜저가 더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아 K8과 현대 그랜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유키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뒷자리 공간이나 개방감을 봤을 때 가족들과 많이 타신다면 저는 그랜저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 성향이 강하시다면 K8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디자인 K8! 네,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랭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